되게 좀 특이한 산업인 것 같아요. 특이한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 주로 어떤 광고들을 하시나요? 원래 이렇게 영상 광고 관점을 탑재를 시작할까요? 울산에서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결정!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고용 전문가로 일을 하고 있는 이수무입니다. 열정이 넘치는 울산의 청년 창업 기업가들이 정말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죠. 오늘은 엘리베이터 광고와 그 미디어 광고를 하고 있는 엘리미디어를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고. 북구에 있는 뭐 아파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일을 하러 가는 건가요? 아, 이제 저희가 다 설치를 하고 이제 저희가 주마다 네. 이제 저희가 광고를 교환 새로 들어가는 거를 네. 저희가 새로 넣어드리거든요. 한 주에 한 번씩 매일 와서 네. 이렇게 교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 이게 저희가 지금 새로 설치하고 있는 이제 A형 모니터라고 네. 이제 저희가 새로 설치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아파트 공지사항이나 네. 이제 광고가 송출되고 있습니다. 오. 잠시만요. 이거 촬영 올려놓으시고요. 오, 아 이렇게 바꾸면 그런다. 그 아파트 전세 이거는 엘리베이터 몇 대나 되나요? 40대 정도, 많은 거는 30대, 적은 거는 많이 적은 거. 한 번에 다 30대씩 엘리베이터 바꾸기 쉽지 않겠다. 힘들겠어요. 근데 그게 하다 보니까 네. 금방금방 되더라고요. 아, 일하실 때 뭐 애로사항이나 힘든 점은 없으세요? 다른 데 비해서 이제 힘들거나 진짜 위험한 건 없어가지고 그런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되게 좀 특이한 산업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엘리베이터 광고, 엘리베이터 미디어 광고를 위주로 하는 이유가 뭔지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열정! 울산이 나온 괴물 울락기 이수무입니다. 아, 이제 엘리미디어 본사에 도착해서 엘리미디어 본사를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울산광역시 현판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와. 오늘 돌린 영상이 나오는 겁니까? 지금? 이거요? 네. 아니 이거는 아 네네네 오늘 돌리고 있는 기사. 아 오늘 돌리고 있는 영상. 매일 업데이트하면 여기를 제일 먼저 업데이트해서 한번 시범 삼아 보시죠. 여기도 할 거고 네. 이제 앞으로는 더더더더 커질 것 같긴 해요. 아. 네. 지금 하나만 보고 있는데 각 아파트별로 다. 대표님 그 회사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엘리미디어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광고를 하는 회사고요. 직접 다녀오셨던 그 USB를 교체하는 그런 과정에서 광고를 틀어드리는 역할을 하는 게 가맹점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광고를 수주도 하겠지만 이제 본사랑 가맹점들이랑 광고 대행사들이 이렇게 그 영업을 해가지고 광고를 넣는 작업을 하는 게 가맹점인 거고 그 가맹점들이 들어오는 플랫폼을 만든 게 저희가 하는 일이에요. 대표님 그러면은 지금 나이 몇 살 때 창업하신 거예요? 그때 23살 때. 미쳤다. 23살 초에. 직원은 몇 명이나 되죠?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27에서 9명 이렇게 왔다 27에서 갔다. 9명? 네. 왜 울산에 굳이 창업을 하셨나요? 울산이라는 시장에 아파트 광고 시장이 그때는 막 이렇게 안정이 되지 않은 시기였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시장이 괜찮아서. 아 울산 시장이 괜찮아서. 네. 그럼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울산 살기가 좋아요 일단. 하나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랫동안 일하셨다고 들었는데 몇 년 차 되셨어요? 곧 4년 차 됩니다. 3년 4년 차. 네. 어떻게 이 회사에 창업 기업에 사실 몸담기가 쉽지 않은데 네. 젊을 때 그렇게 창업 기업에 바로 와서 같이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나요? 네, 취업 준비 기간이 조금 길었었는데요. 네. 제가 뭐 어떤 거를 하고 싶은지 잘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때 이제 좋은 인턴십이 있어가지고 유드림 사업. 네, 맞습니다. 유드림으로 오게 돼서 네네. 거기서 이제 그냥 직무를 다양하게 좀 경험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뭐 회사 분위기도 좋고 대표님도 이제. 그때 당시에는 조금 더 젊으셔서 조금 더 열정이 훨씬 더 많으셔가지고 열정. 거기에 이렇게 이끌려오다 보니 3년이 된 것 같습니다. 수환 여기는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엘리베이터 광고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 그 외로 수출 바우처 영상을 만들고 수출 바우처? 네, 네.
이제 기업 영상도 홍보 영상, 제품 관련 영상도 만들고 있어요. 저 울산 분이세요? 저 부산 사람입니다. 부산? 예. 부산에 여기 출퇴근하시는 거예요? 네, 출퇴근합니다. 아, 왜 울산에 다녀가는 사람이고 부산에 출퇴근하는 거? 여기 처음에 이 회사가 아무래도 일단 대표님이 젊고 그리고 생긴 지 얼마 안 된 회사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사람이 하는 회사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제 좀 그런 게 궁금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입사한 지 3일 되셨어요? 네. 아, 전에도 계속 영상 쪽으로 네, 작업을 하다가 여기가 이제 좀 더 제 실력도 쌓을 수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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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오늘 엘리미디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편은 그 울산의 SNS 마케팅을 선도하고 있는 소셜 마케팅 연구소라는 곳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